대한민국 전통시장에서도 두바이 초콜릿을 판다고 합니다. 시장의 인심이 이런 거구나. 맛만 있으면은 대박입니다. 이건 진짜. 홍하! 신제품을 리뷰하는 홍사운드입니다. 요즘에 두바이 초콜릿이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도 먹어보고 편의점에서 나오는 신상들도 먹어보고 했는데 대한민국 전통시장에서도 두바이 초콜릿을 판다고 합니다. 얼른 가서 가져올게요. 아니 여기서 두바이 초콜릿을 판다고요? 여기가 청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묵거리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알아보셨지? 이렇게 다니는데? 아니 여기서 두바이 초콜릿을 판다고요? 여기도 만두 맛집인데 다음에 한번 제대로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른 가시죠. 자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와 일단은 엄청 크네요. 이 오리지널 두바이 초콜릿이랑 비교를 하면은 크기도 한 1.5배 정도는 더 크거든요. 근데 옆에 두께를 보잖아요. 두께도 한 1.5배 정도 더 큰 그 정도인데 야 역시 이게 바로 시장 인심이지. 대한민국 전통시장 아직 죽지 않았다. 근데 사실 두바이 초콜릿은 겉에 크기도 중요하지만 속이 얼마나 들어있냐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한번 바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중량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205g 345g 진짜 딱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야 이 안에 진짜 꽉 차있으면 대박인데 이거. 야 제가 이거 만들어봐서 알지만 재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피스타치오랑 카다이프를 엄청 많이 써야지만 이 정도 크기를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와 대박. 아니 이게 초콜릿이야 카다이프야. 야 시장 인심 대박이다. 진짜 넉넉하게 들었는데요. 1.5배라고 했는데 속의 양만 보면은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냄새가 엄청 고소합니다. 맛만 있으면은 대박입니다. 이건 진짜. 왜냐면은 가끔 이거 두바이 초콜릿 만들어서 파는 것 중에 너무 달게 만들어서 한 입 먹으면은 막 으악 해서 더 이상 못 먹게 하는 그런 것도 종종 있거든요. 먹어보면서 진짜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야 시장에서 사는 게 이런 맛이 난다고? 아니 이거 한 100년 후에는 두바이 초콜릿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전통 과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픽스랑 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훨씬 나은 것도 있는데 야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자 일단 오리지널보다 확실히 뛰어난 거 식감입니다. 오리지널 두바이 초콜릿을 먹을 때에는 바스스윽 좋다 근데 좀 더 뭔가 풍부하게 먹고 싶다 하려면 이제 여러 입을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한 입만 딱 먹어도 바스스스스스윽 하는 그게 입안 가득 쫙 퍼지니까 식감은 압도적으로 더 좋다 오리지널보다. 맛은 좀 다릅니다. 오리지널 두바이 초콜릿은 조금 더 피스타치오의 향이 강조가 되고 뒤에 카다이프의 식감이 느껴지면서 약간 고급진 가나 초콜릿의 맛으로 딱 감싸주는데 전통시장 두바이 초콜릿은 피스타치오보다는 버터의 향이 좀 더 메인으로 나요. 그게 좀 풍부하게 나면서 카다이프의 이 바삭바삭한 향 그리고 이제 뒤를 좀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피스타치오의 고소함 같이 딱 결합되어 있어서 버터의 향이 되게 풍부한데 느끼하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커피랑 같이 마시면은 단 거 잘 못 먹는 저도 반개는 충분히 그 자리에서 뚝딱 할 수 있을 정도? 저희 아내는 먹어보더니 나는 이게 오리지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다르지만 요 자체로도 굉장히 맛있다. 부족한 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입니다. 픽스 오리지널 두바이 초콜릿이 정가가 25,000원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하려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웃돈을 주고 구해야 되는데 얘의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오리지널보다 크기도 더 크고 피스타치오랑 카다이프도 더 듬뿍듬뿍 들어가서 충분히 납득이 되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초콜릿 하나를 먹는데 45,000원을 쓴다는 건 좀 큰맘 먹고 해야 되는 플렉스다 요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8,000원짜리 조각도 팔거든요. 여기도 꽉 차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버터향이 메인으로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스타치오가 절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장님 인스타 보니까 스프레드가 아닌 여기서 다 직접 만드는 그런 두바이 초콜릿이었고 그 재료도 아낌없이 듬뿍듬뿍 넣어서 이게 확실히 번화가에 있는 비싼 디저트집보다 가격 대비 양이나 이런 게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시장의 인심이 이런 거구나를 제대로 느끼는 그런 두바이 초콜릿이었다. 그럼 이거 이름을 두바이 초콜릿이긴 한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해자 두바이 초콜릿? 이렇게 해야 되나? 두바이 초콜릿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 홍사운드가 내는 그 바스스한 식감 나도 계속 느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면 됩니다. 강추! 자,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와 맛있는 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뒤로 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홍박!